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요.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아, 뺏겼다. 아, 노래를 지금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시시목지 같은 노래 불러가지고. 그래. 뺏겼다. 아니야. 아, 달려온 얘가 줘서. 아니야. 예! 와서 뮤직. 우리는 트로트. 진다는구나. 진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야 와서 가지. 투 유. 버스데이 투 유. 벌써 파리 하고 나가요. 야 와서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정신없이 시작을 했어. 해피 버스데이도 네. 정신없이 시작을 했지만 오늘 조금 그,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 특별한 날이라서. 네, 그런가 보다.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트로트클럽 네. 팬분들에게 한 명씩 좀 인사를 먼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르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이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소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생일 맞은 미기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시맛이 나는 홍시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래예요. 안녕하세요. 생일자 옆에 앉아있는 MC 양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명절 전에 함께하는 또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미기 씨의 생일을 또 맞이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음식들 한번 맛있게 우리가 차려놓고 한번. 좋다. 어때요? 괜찮지? 대박이에요. 음식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진진 마이진 어때요? 같이 식당 가면은 메뉴 좀 잘 선택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단은 상대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그 친구가 이제 만약에 아, 너 결정장애야 있으면 그땐 제가 그냥 결정하는. 일단 네. 배려를 하고. 네. 글쎄 결정하는 편이다. 마이진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딱 유일하게 하나 올라온 게 블루 사랑이라고 해서 예. 예, 저희 팬카페의 사랑을 저는 먹겠습니다. 아, 이런 시간이면 까면 비밀리 I love you. 이번 노래는 어떻게 우리 진진 마이진 아 진진? 한번 가볼까요? 네, 진진? 또 생일 그 테마에 맞춰서 좀 노래를 하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이 노래로 한번 자 어떤 노래를 해볼게요. 또 진진 마이진이 불러줄지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제가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노래를 선곡할 때 절대 본인이 노래 제목을 말하지 네, 그리고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작할 때 절대 말하지 지난번에도 군단의 샤워를 할 때 상당히 많이 기대를 주셨는데 아하 파트너 좋아요 파트너 갑니다. 자 우리 트로트 프랑스는 정말 멋진 파트너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아 뺏겼다. 아 노래를 지금 갑자기 노래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꺼졌어요. 시시목지 같은 노래 불러가지고 뺏겼다. 아니야. 아 달래온 얘가 줘서 아니야. 그럼 제가 한 곡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원 씨가 그래요.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의 행운을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행운 기계치예요 제가. 자, 행운을 바라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행운이요. 아, 노래 제목이 행운이라는 네, 얘기인 거구나. 노래 제목이 바로 행운이요. 그냥. 우리 나훈아 선배님 노래고요. 네. 하지 못했다면 나는 어쩔 뻔했을까. 나는 지금 당신을 만나 황홀하고 행복해요. 정말 푸른
지나가야 하겠죠. 사랑해요 난 미기를. I love you. 사랑해요 난 홍시를. 나에겐 달래가 최고야. 나에겐 진이가 최고야. 나에겐 여러분이 최고야. 봉소원이 최고네. 봉소원이 최고야.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봉소원이 최고야. 감동했지? 아유, 예, 노래가 끊겨가지고, 예, 운다, 운다. 잠깐 쉬었다 가도 괜찮아요? 예, 우리 또, 예, 아니, 노래를 네. 중간에 끊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러면 혹시 인터미션 걸어도 돼요? 예, 잠깐 걸어다.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서 다시 괜찮아요? 노래를 예. 새로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끊어져가지고. 아, 중간에 노래 끊으면 어떡해. 자, 고맙습니다. 아, 어떻게, 오케이. 어떻게 하니 이거를.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참. 정리해서 다시 노래 다시 갈까요? 노래부터? 네, 그렇게 할게요. 네네, 노래부터 다시 가죠. 네, 노래부터 네. 해가지고. 아, 저 솔직히 진짜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노래를 이게, 아, 이게. 어떻게 이걸 방송을? 네, 노래부터 다시 갈까요? 아니면 인터미션 잠깐 했다가 정리하고 또 노래를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지금 노래가 노래 주간에 나가가지고 지금 이거를 방송. 아, 그러면 아니 어쩌 그게요? 차리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미기 언니 생일이라 몰래 카메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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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놀라셨죠? 야 이리야 이랬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언니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진짜 미기 언니 생일이라 몰래 가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야! 아이고. 잠깐. 혹시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 오염 씨가 옵니다. 방송사고 아니고요. 잠깐만. 우리 진진 마이진이 중간에 노래를 나가자고. 우리 또 미기 씨도 생일이어가지고. 네. 아니 잠깐만 나 말 말어. 잠깐만. 저랑 싸우는 그런 네. 야 조용히 너 조용히 진진 조용히 둘 다 무릎 꿇어. 아니 제가 오늘 무슨 생일인데 막 아꼈는지. 나 시청자들한테 잠깐만 나 발언 꺼줘. 무슨 사실 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애들이 리허설 전에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진짜 엄청 살벌하게 싸웠어. 운동하다가 알게 된 뭐 선배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 엄청나게 뭐 꼬인 사이가 있대요. 그러면서 둘이 엄청 싸워가지고 진이가 밑에 내려가 있고 얘는 막 저기서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홍시 달래고 주차장까지 가서 나 참 더 말해야 돼. 주차장까지 가서 나 진이 달래고 야 그래도 네가 어 그쪽 조금이라도 언니인데 그리고 얘한테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다 못 참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나 미치겠어. 어찌 됐던 거래. 잠깐만 기다려봐요. 저도 할 말씀 좀 할게요. 저도 몰랐어. 그래. 제가 우리 아니 제가 진짜 한마디 할게요. 소원 언니를 왜 속였냐면 왠지 언니는 티가 날 것 같아서 맞아요. 언니까지 같이 속이자 해가지고 네. 저랑 홍시랑 감독님들하고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두 분한테만 저희가 속였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맞아요. 몰래 카메라. 아니야 나 죄송합니다. 잠깐. 몰래 카메라 성공. 어떻게 보면 우리 소원 씨까지 함께하는 것은 이번 달 생일자 저희가 몰래카메라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트로트 클래스 우리 생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기 씨 몰래카메라 했으니까 제대로 그러면 둘의 우정을 좀 보여주는 노래로 파트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 한번 가보자. 파트너. 자 파트너 노래. 나는 왜 속였어요? 나는. 언니는 왠지 속여야 될 것 같아. 재밌어. 파트너 가자. 클래스는 진정한 파트너예요. 자 홍시야 가자. 가자. 진이 언니 사랑해. 여러분 두 분 친합니다.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세상의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자 홍시야 불러줘.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어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 눈에 딱 보는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Come on, come on. 더 이상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린 멋진 파트너야.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야 너무 좋은 파트너다 우리 정말. 아 수고하세요 소원이 언니. 소원이 언니 정신 좀 잡아야 돼. 오늘 몰래카메라 속인 거 죄송하고요. 사랑합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어 기다렸어 우리가 만난 거야. 첫 눈에 딱 본 그 순간 너는 이미 나의 파트너.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Let's go. Let's go. Let's go. 어떻게 좋아. 1년 365일 동안 우리 멋진 파트너야. 파트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최고 둘도 없는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그래 그래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너무 좋은 파트너야. 그대 아 감사합니다. 지금 충격이 생각을 못하고 있고 우리 여수 MBC에 있는 우리 관제팀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셔가지고 방송을 꺼야 되나 말아야 되는지 여수에서도 지금 저희가 여수도 말 안 했어요. 무슨 국장님까지 속인 겁니까? 예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여수 유튜브 팀도 우리 쪽만 알고 있지 밑에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셨군요. 오해하실까 매기하는데 트로트 클라스는 싸울 일이 없어요. 잠깐! 그럼요. 잠깐! 뭐?